부산 간만 1구역 보시면은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조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로얄동, 로얄 호수 뭐 이런 것들을 좀 선점을 할 수 있고 평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1블록, 2블록, 그리고 3, 4블록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 3, 4블록은 좀 지대가 높아서 조망이 좀 넓게 펼쳐지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가장 선호하는 건 1블록이겠죠. 여기가 이제 바다 뷰가 보이고 그리고 7호형, 8사형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조합 분들은 웬만하면은 이 1블록 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건 언제 정해지냐? 이제 분양 계약할 때 동호수 추첨하거든요. 그래서 동호수 추첨할 때 이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동호수 추첨 분양 계약은 언제 하냐면은 착공하고 조금 지어진 다음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2주 중이기 때문에 사실 예, 분양 계약 단계까지는 상당히 기간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제 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1블럭 바다 조망권, 북항이 보이는 뭐 이쪽에 이제 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2블록도 장점은 있어요. 중간에 끼어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 뭐 상가나 학교와 같은 편의시설에 좀 접근하기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다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만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 지연 자체가 좀 큰 리스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지어지면은 지금 조합원 분양가도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라는 장점, 그리고 이제 대규모 단지가 형성이 되잖아요. 이 부산에서 만 세대 가까이 또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큰 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이제 메리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투자 가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여기 사업 지연이 뭐 기약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따라서 뭐 이주비 대출이자 금융비용이라던가 그리고 아직 이제 시공비, 그 공사비를 정하지 못해서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공사비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는 투자 가치가 좀 많이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이제 상황들을 또 반영을 해서 이제 부산 자체가 또 그 부동산 경기가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좀 살아나는 그 속도가 빠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서 이제 최근에 프리미엄 뭐 천만 원짜리도 이제 그 등장을 했더라고요. 간만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매수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왜냐면 프리미엄 자체가 굉장히 낮아진 거의 이제 그 조합 프리미엄 자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시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러 가지 위험 요인 좀 내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재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했잖아요. 프리미엄이 너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주요 소득 수준이 높은 구를 중심으로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점차 회복이 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하시고 이제 간만 1구역 지금까지 지연은 많이 됐지만 정상화가 되기까지 뭐 기약은 없지만 앞으로 이제 그래도 지금까지 기다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좀 한 1, 2년 안에는 또 정상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지금 매도를 하시는 거는 좀 이제 가격적으로 좀 많이 손해를 보셔야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보유를 계속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부산 관련해서 이제 주요 재개발 한번 보시면은 주변에 이제 대현동과 우엄동 쪽 한번 보실 수 있고 이 간만 2구역 제가 여기를 이제 그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있어서 제가 그 간만동을 갔다가 간만 2구역을 한번 돌아봤는데 여기 초기 사업지예요. 초기 사업지인데 이 간만동도 그렇지만 이 간만 2구역도 상당히 이제 눈으로 봤을 때 개발 필요성이 느껴지는 곳이에요. 그냥 이게 언덕에다가 아주 이제 무허가 건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밀집해 있는 그런 주거 환경적인 면에서는 좀 많이 안 좋은 곳이기 때문에 개발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간만 2구역도 최근에 이제 사전 타당성 검토 이제 통과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권리 선정 기준일이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간만 1구역, 2구역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우암 1구역, 2구역 쪽 보실 수가 있고 대현동 쪽. 그래서 대현동 쪽이 가격이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암동, 간만동 이렇게 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기 우암 2구역 같은 경우에도 간만 1구역처럼 여기는 짓다가 한참 멈춰 있었거든요. 이 마찬가지였어요. 여기도 이제 뉴스테이로 진행을 하려고 진행을 하다가 일반 분양으로 돌리자라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사업이 멈췄어요. 한 여기는 한 12% 정도, 13% 정도 이제 짓다가 멈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만동에 일이 있어서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여기에 공사가 그대로 멈춰 있는 상태로 한참 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뉴스테이에서 일반 분양 절차로 뭐 정비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이제 그 이주가 이미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이주비 대출에 대한 보증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원활히 진행이 안 돼서 결국에는 멈춰 있다가 최근에 이제 두산이 다시 시공을 이어서 해가지고 분양을 했죠. 그래서 분양을 해서 여기가 지금 이름이 보시면 두산 위브 제니스 오션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이 났어. 그래서 미분양이 나서 지금 이제 선착순 분양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보시면 우암 2구역도 한번 소개를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우암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아파트가 총 3,000세대 정도 규모로 지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관리 처분이 17년도에 났는데 상당히 이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부 분쟁으로 인해서 계속 그 멈춰 있었어요. 거의 멈춰 있다시피 하다가 최근에 이제 분양을 했는데 일반 분양이 한 2,000세대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분양이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고 이제 분양가를 한번 보시면은 이 전용 8세형으로는 제가 여기 그 6억 4천 정도 뭐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5구형 기준으로 했을 때는 4억 중반대, 그리고 그 7호형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5억대 초반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분양이 잘 안 됐어요. 분양이 잘 안 돼서 뭐 이런 부분들 따져봤을 때 이제 간만 1구역을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간만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 분양가가 지금 8세형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억대 정도 되는 거잖아요. 2억 후반대 뭐 그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늘어나는 추가 분담금 같은 거 고려를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두산 위브제니스 오션 일반 분양가랑 비교를 해도 한 1, 2억 정도 시세 차익을 보실 수 있는 단지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암동과 간만동이 이제 가격이 조금 더 그 낮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대현동 쪽이 더 가격이 높아요. 문현동, 대현동 쪽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더비치 프로듀어 서밋이라고 여기가 이제 그 남구에서 가장 가격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전용 8세형 기준으로 압도적으로 가격이 높죠. 그 12억 4천 정도. 그래서 이 간만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단지 규모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좀 임대주택이 많다라는 이미지가 별로 그 뭐 고급 아파트 같은 그런 이미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북한 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세로 봤을 때 좀 상당히 이제 우암동 쪽보다 높게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새로 지어졌을 때.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한 가지 보시면은 북항 재개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 부산 엑스포 할 때 한참 많이 보셨을 텐데, 북항 재개발 여기가 이제 대대적으로 개발이 돼서 완전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은 지금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들 다 쌓여 있고 좀 정비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정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를 이제 싹 개발을 해서 이제 그 뭐 오페라하우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상업시설도 넣고 호텔도 만들고 뭐 이렇게 복합적으로 개발을 한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1, 2, 3단계로 나눠서 개발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에는 사실 그 2022년까지 완공하는 게 목표였는데 뭐 그거는 이제 이미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목표로는 한 2028년까지 뭐 3단계까지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좀 어렵다고 보이죠. 왜냐하면 아직 2단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단계 개발까지 한 10년 이상 더 보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다만 이제 1, 2단계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한 번에 이제 10년 후에 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좋아지는 형태로 볼 수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비만 뭐 기반 시설 만드는데 한 2조 넘게 들고, 그리고 그 상부 시설 위에다 이제 뭐 건설하거나 뭐 이런 짓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만 6조 4천억 원 이렇게 투입이 되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경제적 파급 효과는 거의 31조 이상으로 보고 있고, 고용 창출도 뭐 12만 명 이상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대대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간만 1구역이 바로 이 북항 재개발 바로 인근에 위치해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숙박시설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이 좀 갖춰져 있고, 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조례랑 정관을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입주권이 뭐 나오는 매물을 매수를 하셨겠지만, 근데 이게 그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입주권이 안 나와서 저에게 이제 오신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이 무허가 건물은 장점이 있죠. 이 그 중간에 이제 조합원 입주권이 나오는 매물을 매매를 할 때 매매 대금이 어떻게 정해지냐면은 가지고 있는 감정 평가 금액, 그러니까 권리가액에다가 프리미엄을 얹어서 이제 매도인한테 주는 형태인데, 이 무허가 건물은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이다 보니까 땅도 이제 국공유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땅값도 없죠. 근데 건물값만 치다 보니까 뭐 몇백만 원짜리도 많거든요. 감정 평가했을 때 거기다 이제 프리미엄이 몇 억씩 붙어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조합원 입주권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프리미엄 다 날리는 돈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한 3억 주고 샀어도 몇백만 원만 인정받고 크게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무허가 건물 사실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그 부산 말고 서울에서도 뭐 한남동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용산 쪽에 뭐 한강로 쪽에 뭐 이런 쪽에도 이제 무허가 건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무허가 건물을 매수를 하셔서 이제 조합원 입주권을 좀 노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막상 이제 매매를 하시고 한참 후에 조합에서 이건 조합은 입주권이 안 나오는 매물이다 라고 통보를 받아서 오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뭐 프리미엄만 한 10억씩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입주권이 안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게 굉장한 그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허가 건물이라던가 뭐 도로부지라던가 이런 특수 물건들을 좀 조합원 입주권을 노리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뭐 사전에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례를 보시면은 1989년 3월 29일 이전에 이제 무허가 건물이 지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그 주거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제 가끔 보면 무허가 건물 같은 게 식당 으로 막 사용을 한다거나 뭐 여기서 영업을 하는 걸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입주권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용 시설들을 뭐 수도라던가 가스라던가 전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갖췄던 흔적 같은 것들이 남아 있어야 그래야 이제 주거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전입신고 내역 같은 것들도 이제 나중에 제출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관에 뭐 이런 경우에는 무허가 건축물도 입주권을 주기로 한다 뭐 이런 규정들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근데 간혹 보면은 조합원 자격은 안 주고 분양 자격만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국공유지를 불화를 받는 경우에만 분양 자격을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관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어진 시점 같은 경우에도 부산은 89년 3월 29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점을 점이 확인이 되면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날짜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조례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 그 시점은 그럼 어떻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냐? 그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무허가 건축물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등기부 같은 공부가 없어요. 그러면은 소유관계 같은 게 명확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세금도 좀 부과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허가 건물 확인원을 발급을 해줘요. 근데 이제 무허가 건물 전부에 이제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일부에 한해서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그 입주권 거래를 하기에는 좀 위험도가 너무 높아서 거래를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뭐 여러 가지 항공사진이라던가 뭐 재산세 낸 내역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로 또 이제 건축 시점을 그 확인을 하기도 한다라는 점을 그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보통 이제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 없으면 거래 안 하시는 게 좋은데,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 있는 그 무허가 건물과 없는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자체가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간혹 보면은 그 좀 위험한 물건을 싸게 매수를 하셔서 조합은 입주권을 나오도록 하는 뭐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간만 1구역 같은 경우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지금 프리미엄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고 이제 앞으로 어쨌든 간에 여기는 투자 가치가 좀 있는 위치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사업 지연 요소가 언제 해결이 될지 좀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긴 하셔야 되는데, 지금 팔기에는 좀 가격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보유를 하시는 게 좋고, 새롭게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사업 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지금 제일 싼 값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저렴한 프리미엄 형성된 매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하셔도 나쁘지 않은 그런 시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